수연, 금을 영상이 꺼진 것도 모르고 혼자 막 주절댔어요. 나 진짜 웃겨. 왜 그럴까요? 마리맘 정신 차리라우.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제가 그냥 이렇게 예고 없이 노래하면 안 되고 제가 원래 흥얼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혼자서 잘 논다고 그랬잖아요. 뭐 흥얼대고 놀아요. 혼자 정말 잘 노는 사람인데요. 예쁘죠? 예뻐요. 제가 노래를 한 곡 쭉 뽑겠습니다. 뭐 하는 것인지 노는 것입니다. 뭐 궁금하십니까? 잘 놀고 있어요. 산에는 진달래. 참 이게 무슨 노래인지는 알려드리고 해야 되죠? 바보 마리맘 엔지. 산에는 진달래 들은 개나리 산새도 슬피 우는 노을진 산골에 엄마 구름에 기구름 정답게 가는데 아빠는 어디 갔나 어디서 살고 있나 아 우리는 외로운 형제 길이 잃은 기러기. 박수. 여러분도 분명히 박수 치셨겠죠? 제가 혼자 박수를 칩니다. 지금 뿌리가 삐뚤어져가지고 돌베개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돌베개.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이거는 얼굴을 반드시 키우려면 뒤에 돌베개가 필요합니다. 어디 있는데? 어디지? 그래서 저한테는 돌베개가 있습니다. 많이 돌아왔네요. 톡톡톡톡톡톡. 그죠? 레인드랍. 드랍. 헤이, 헤이. 돌베개 찾아서 이제 갈게요. 마커스. 사랑하는 내 마커스는 갔지요. 진짜 손 좀 봐야겠다. 너무 진짜 하여드가 이거는 풀분에다 심어야 될 것 같아. 던지는 거니까. 아우 추워지네요. 해가 또 있다. 서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날랑합니다. 지금 몇 시냐? 5시? 5시까지는 해가 들어와요. 아침부터. 딱 5시 넘어가니까 제가 옆으로 가네 번.
아이고 이러세요. 이것도 뿌리를 내리려고 여기가 좀 목대가 고사된 것 같아가지고요. 요. 그래서 새뿌리 받으려고 쳐내버렸어요. 제가. 쳐내고 지금 살균제 좀 뿌리 갖고 말려봤으니까 풀분이 생각보다 엄청 이거 흙이 많이 들어가요. 조금 더 해야 되겠네. 이렇게 쫙 얹혀주면 이제 잘 놔두면 뿌리가 새 뿌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엄청 튼튼해지죠. 새뿌리 받으면 회춘하듯이. 회춘호래요. 회춘호 다육이가 새뿌리 받으면 다시 싱싱해지고. 이것도 미련 없이 깎을랍니다. 그리고 옆에다 그냥 살짝 옆에다 살짝 이미 좀 말른 애들이라서 자구가 엄청나죠. 다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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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 바이올렛 킨이에요. 맨날 바이올렛 소품만 키워봤는데 이렇게 묵은둥이를 키워보네요. 거기 안 들어갔네, 얘네. 응? 얘도 좀 거기다 끼워주라. 옷자리가 마땅찮니. 자리를 바꿔야 되겠네. 레인보우, 웨스트 레인보우. 이제 생각났어. 웨스트 레인보우예요. 소매와 당인, 우리 당인 엄청 이뻤는데 가갖고 이것도 새뿌리 받아야 돼요. 당인도 관리를 잘못했는지 너무 거시기하게.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같은 시들이 누가 울어 이 한밤 이었던 추억인가. 화이팅 어린이를 여기다 심을 겁니다. 아우 진짜 무거워서. 타협이 그냥 확 뭘 아주 깊이 묻어버릴 거예요. 새 저거 나오고. 오늘은 하루 종일 일하는 날인 거예요. 매일.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요새 매일 그래요. 하루에 한 번씩. 옥상도 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점점 갈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어른 애들은 그냥 다 빼서
정리 다 하고 화분 빈 화분 놔두고. 처음에 어려서 좀 자주 갔거든요. 혹시 괜찮은 애들 있나 하고 해도. 근데 온실은 이제 난로도 껐어요. 온실은 뭐 거의 기대할 게 없어서 난로도 꺼버리고. 온실은 난로 껐고 좀 괜찮은 애들 제가 그 독도에다 내놨잖아요. 거기서도 매일 하나씩 이제 살 건가 죽을 건가. 그래도 약간의 한쪽만 살아있는 애들도 그래도 놔뒀어요. 아이씨, 미련 때문에 추워라. 이제 베란다 문을 닫아야 될 것 같네요. 약간 덥더니. 예쁘죠. 다 예쁘죠. 어떤 게 안 예쁘겠어요. 수연이를 여기다 빼놨어. 요거 하나는 꽃분에다 심을까봐. 미니분에다 심을까봐. 근데 이 꼬집판은 기다려 주셔서. 여기 이 꼬집판이 여기까지 보여주면 별걸 다 보여준다 이러고 한마디 하실 것 같아서 안 할 거예요. 이제 화분 찾으러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화분이가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집동이들밖에 없네요. 집동이들. 진짜 루페 스트리트 극. 루페 아 죽었지? 저 좀 저기 또 화분 가지러 가요.